올 들어 100위권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있고 부도가 난 기업들도 많은데요. 4월 총선 후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질 거란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 소재의 새천년 종합건설. 시공 능력 평가 기준 105위 중견 기업인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법정 관리 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평 122위 선언 건설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올 들어 이렇게 법정 관리를 신청한 기업만 벌써 7곳. 건설업계에서는 총선 이후 중견 건설사 10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질 거라는 4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서울의 경우 전달보다 1.3%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4.9%나 늘었습니다. 특히 미분양 물량 전체의 약 84%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기반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더 심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에 있는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해소되는 속도가 좀더 느린 걸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심화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구조, 전반적인 그런 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지방이 회복되는 속도는 아무래도 수도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올해 부도 처리된 전문 건설사 5곳도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 건설사.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지만 위기라고 떠돌던 기업 목록엔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간 선언 건설도 포함돼 있어 위기설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한기입니다.